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한판 승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중계드립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제 1패밖에 없는데 더 연승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경희대학교고, 이제는 좀 더 한양대의 농구를 보여주고 싶은 한양대학교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양팀 빠르기 때문에 공수전은 상당히 빨랐고, 와이드 오픈 꽂힙니다. 자, 최재화 선수 대학교의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경희대학교 파고듭니다. 최재화 득점. 최재화 선수가 박찬호 선수를 스크린을 부른 다음에 5점 본인이 지금 다 넣고 있는 경희대학교 최재화입니다. 그리고 백영식 2점. 백영식 선수가 지금 한양대 공격을 모두 다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백영식 선수가 두 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을 했는데, 네, 공격을 좀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습으로 넘어왔습니다. 안쪽 뛰었죠. 백영식 마무리해줍니다. 그렇죠. 지금은 4-3 속공 상황이었거든요. 백영식 다시 김기범 쏩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김기범 지금 백영식 있죠? 예. 자, 하지만 수비가 중요한데 이번에 뚫렸습니다. 또다시 빠른 가드 권혁준의 두 점이 나왔습니다. 한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조율을 해줘야 되겠죠. 네, 김기범 드라이빙 두 점. 그래서 권혁준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외곽 석점 쏩니다. 깨끗하게 또다시 꽂아놓습니다.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찬호 쪽으로 내줬고, 박찬호 안쪽에 비어있습니다. 두 점. 선수는 1라운드 때 8개 3점슛을 놓쳤었는데 지금 양팀 모두 다 이제 3점슛 성공했고, 백인희 선수가 또 포스트 김동준 안쪽으로 줬고요. 받자마자 권성진 점프 슛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세트 오펜스에서도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찬호 바스켓 카운트. 돌아왔어요. 백영식 이번엔 포스트에서 들어가지 않고 본인 직접 잡고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즉, 자, 이번에 파울이에요. 6파울을 선언하나요? 막아냈고 공격 타이밍, 빠른 타이밍 올려옵니다. 이번엔 바스켓 카운트. 송수현 몸을 끊어내는 한양대학교 빠르게 나갑니다. 빠르게 들어왔고 올려놨습니다. 레이업 두 점. 자, 김윤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백영식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1쿼터 마무리됩니다. 네. 자, 이어서 확실히 경기 주도권을 잡았는데, 한데 한양대가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자, 이제 2쿼터가 시작되는데 이 두 점차 경희대 입장에선 좀 아쉽게 2쿼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경희대는 앞서고 있다라는. 권성진 쏩니다. 잘하네요. 권성진. 지금 이제 경희대가 한양대 적중 들어오면서 점퍼 두 점. 그렇죠. 지역방을 제일 깨기 쉬운 벌 권혁진이 가로막고 스피드로 젖혀냈고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김윤환 선수가 또 득점 기회를 또 12-26 역점 차 안쪽으로. 자, 김기범 두 점. 그렇죠.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미스매치를 하려고 합니다. 24-26. 박찬호 선수가 외곽 와이드 오픈 던졌는데요. 깨끗하게 꽂아넣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최재하 속력 냈고 올라왔고 바스켓 카운트. 연결 동작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르게 경기를 풀어가야 될 텐데요. 다시 점수가 벌어집니다. 추가 그렇다면 이제 흐름을 또 한양대도 탈 수 있을 텐데요. 자, 패스가 좋았어요. 네. 김기범 이런 플레이가 김기범에게 많이 나와야 했을 것 같은데요. 자, 김윤환 바스켓 카운트. 3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들어갑니다. 석점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점 밀려나면서 백보드 맞춰서 석점을 꽂아 넣는다면, 야, 찬스예요. 두 점. 경희대는 3점슛 골밑 기회를. 자,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최재화 두 점 성공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돌아오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아, 그리고 빠른 드라이빙 돌파 권혁준 넘겨가야 되는데요. 김기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김기범 잡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잡고 내주는 한양대학교 수비, 그리고 그 공간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희대학 최재화 돌파 내줬고요. 던집니다. 석점 채입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2쿼터 이제 3초 남았습니다. 2초 김윤환 돌파 놓쳤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실패. 자, 한양대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마무리가 2쿼터였고요. 자, 오늘 뭐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얘기가 막 길어졌는데요. 다시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공격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준 빠른 돌파. 김동준 바스켓 카운트 두 점. 김동준 선수가 다시 받은 다음에 돌파를 하면서 지역방을 좀 깼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정말 빠른 공격. 권혁준 직접 중거리 두 점. 두 점 차.
자, 이번엔 왼쪽에서 한양대학교. 아, 이번에 경희대학교의 석점이군요. 권성진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자, 비었어요 박민상. 경희 권혁준까지 앞으로 왔어요. 박찬 허두점. 페인트존에서 외곽 연결 김윤환 던졌어요. 석점. 지금은 벌써 5개째 3점슛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석점. 석점 대 석점. 경희대학교가 이끌어갈지요. 현재 15점차 앞서 있습니다. 백영식 석점. 이번엔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석점. 오늘 감각 아주 좋습니다. 석점만 거의 한 5개를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김기범 누점. 넘어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 잘 내줬고 박찬호 2점. 아,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네요. 권성진. 경희대학교 권성진이 연속 석점을. 자, 샷클락 3초 2초 던졌는데 에어바스켓 카운트. 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윤환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상당히 또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김기범. 아. 자, 권성진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또 권성진이네요. 하기로는 지금 가장 많은 석점을 권성진 선수가 넣어주고 있고요. 최재화 점퍼 성공합니다. 그리고 최재화 머리 던졌는데요.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기 위한 동파였는데 실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12점 차에서 4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4쿼터로 이어갑니다. 다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뒤지고 있는 한양대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김기범 석점. 샷클락 4초. 자, 던져야 되죠. 김윤환 점퍼 2점. 김 다시 또 왼쪽으로 최재화 비었어요. 2점. 어렵게 경희대학교 김기범이 오른쪽으로 연결 쏩니다. 석점이 여기서 또 한 번 터지는 김윤환이 석점을 던집니다. 김윤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석점 쏩니다.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백영식 올라가죠. 백영식 2점. 아, 정말 뜨겁게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권혁준의 석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안쪽 찬스예요. 2점. 박찬호. 김기범. 김기범 드라이빙 올라가야죠. 2점. 그리고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드라이빙 돌파 김동준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TV 박찬호. 네, 공격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권혁준 석점. 또다시 꽂아놨습니다. 오늘 경기 한양대학교 뺏겼고 한 번에 길게 왔습니다. 찬스예요. 2점. 권혁준 연속 득점. 작전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2점. 박민상. 박민상 던지죠. 석점 들어갑니다. 박민상 석점.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달려갑니다. 박민상 혼자 가죠. 박민상 2점. 오, 연속 득점. 지금 이 득점들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리그 출범 이래 최초로 플레이오프에 못 갔던, 그렇죠, 경희대학교였는데. 자, 또 2초 1초 던져야죠. 던졌어야죠. 자, 하지만 경기가 이대로 10점 차로 마무리됐습니다. 확실히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한양대는 정말 아쉽네요. 좀 오늘 좀 승리를 만약에